珍妮原籍母女的法庭和检察官内讯后，三度接下法庭剧，这次又化身精英律师走入法庭，连她自己都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옷차려 입는 거 좋아하고 그래도 여성스러운데 좀 이제 표독스러운 여왕 같은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캐릭터로 설명을 듣고 대본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거절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사들이 그런 여왕 느낌이 아니라 너무 날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조금 코미디를 섞어서 이 얼음조각한테 생명을 같이 불어넣어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그 이규영 씨는 제가 이제 대본을 받았을 때그 캐스팅 중이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럼 해야지. 그리고 제가 워낙 그 법정 스릴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根本法庭剧女王的珍妮媛要与凭着小迷糊一角圈粉无数的李奎炯携手合作两个人你来我往的毒舌吐槽居然是靠视讯排练出来的 저희가 이번에는 또 배우들이랑 맞출 때 이런 합 같은 거를 저희 티키타카가 많아서 합 같은 거를 맞출 때 코로나가 한창이어서 리딩을 막 그때그때 못하니까 줌으로 온라인으로? 네, 줌으로 저희가 이제 규영 씨랑 저랑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도 집에서 규영 씨도 집에서 이렇게 서로 이거 라인 어때요? 하면서 이렇게 맞춰봤었던 기억이 좀 인상 깊었어요. 看来这部一家话好剧应该很值得期待哦.